예, 삼성 라이온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충고등학교 투수 육선혁 선수. 보시다시피 유니폼도 잘 어울리고 체격이 너무 좋습니다. 또 구위도 너무 좋고. 근데 저희들이 주목한 것은 뭐 좋은 체격과 구위도 있지만 아주 성실하고 야구에 대한 치열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욕심이라면 3년 안에 선발 투수로서 자리매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명문 구단이 입단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좋게 봐주신 삼성 구단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야구하느라고 많은 고생하셨는데 이제 마음 편하게 쉬시고 제가 꼭 효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야구도 잘한 선수 분명 좋지만 인성도 바른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팀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에이스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삼성라이온즈 진행하겠습니다. 경북고 서성대 투수 박준용. 삼성 라이온즈 진행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군산 성일고 투수 정계. 삼성라이온즈 진행하겠습니다. 성원대 투수 김성경. 삼성라이온즈 진행하겠습니다. 진흥고 내야수 김보진. 삼성라이온즈 진행하겠습니다. 대구고 투수 신경민. 삼성라이온즈 진행하겠습니다. 한양대 내야수 이현준. 삼성라이온즈 진행하겠습니다.
경북대 내야수 이재호. 삼성전자 진행하겠습니다. 덕수고 포수 김재형. 삼성전자 진행하겠습니다. 경덕구 투수 유병선. 굉장히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축구 전문가들이 보는 육선형 완전 달라요. 진짜 되게 좋게 보여. 단상위에서 구단별로 이번에 삼성 라이온즈에 지명된 장충고 투수 육섭입니다. 되게 기분 좋고 또 명문 구단에 가게 되어서 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 다 끝났구나. 이게 제일 처음 들었고 근데 바로 든 생각은 이제 삼성 가서 빨리 시합을 뛰고 싶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저 오승환 선배님 우리나라 최고의 마무리 투수기도 했고 또 가서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만나 뵙고 싶었어요. 우선 좀 키 크고 팔다리 긴 게 신체적인 장점인 것 같고 기술면이나 이런 것들은 고루고루 다 갖춘 그렇지만 뭐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조금 작지만 계속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게 제 장점인 것 같아요. 어제 연락 와가지고 같이 잘해보자고 그랬어요. 가끔 학교 놀러 와가지고 얘기해 준 거는 러닝 많이 뛰어서 오라고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일단은 첫 해에 잘해서 신인왕 받고 싶어요. 삼성 라이온즈를 우승시킬 수 있는 투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상일고 투수를 맡고 있는 정민성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삼성 가고 싶었는데 뽑히게 돼서 기분이 좀 좋고 처음에는 계속 이름이 안 불려가지고 좀 긴장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삼성 라이온즈에서 불러줘가지고 긴장이 좀 많이 풀렸어요. 우선은 뽑혀도 끝나지 않았다. 좀 가서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팔이 낮아가지고 하이볼 헛스윙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하이볼 헛스윙 다음 슬라이더에 헛스윙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유명해가지고 빨리 1군 올라가서 삼성 라이온즈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꼭 빨리 1군 올라가서 열심히 하는 선수 돼가지고 삼성 라이온즈 우승 한번 도전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하게 된 수성대학교 투수 박준용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되게 당황한 것 같아요. 당황했고 근데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하던 팀이라서 기분 되게 좋았어요. 뭔가 불릴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약간 떨떠름하게 무슨 기분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현실감이 좀 안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선발로 경기를 나가서 경기를 좀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태인 선배님 한테 또 많이 배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뭔가 경기장에서 그런 화이팅 있는 모습도 멋있고 경기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애들보다 좀 더 야구도 오래 했고 더 뒷바라지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 그래도 좋은 구단에 들어가게 돼서 좀 기분 좋은 것 같고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빠른 시간 내에 1군 올라가서 좋은 모습 보이는 게 제 목표예요. 제가 경기에 나가게 된다면 믿고 볼 수 있는 그런 투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성대가 되게 나팍이랑 가깝잖아요. 그 학교 다닐 때 좀 이렇게 야구장도 오고 이런 거
올해도 몇 번 갔어요. 뭐 야구 보고 싶으면 그냥 바로 앞이고 하니까 시간 되면 뭐 바로 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갔을 때 봤던 경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나요? 뷰캐넌 선수 선발 경기 같은 거 많이 봐서 되게 재밌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한 팬이세요? 네? 어렸을 때부터 삼성 팬이셨어요? 네.